SLR 특수네. 6번째 에피소드. 이제 정권 부분이에요. 주식과 채권 관련된 거예요. 정권 시장을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은행이죠. 은행과 정권사를 통합을 하는 거예요. 정권 시장을 통합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이게 뭐 그렇게 좀 추상적이긴 한데 일단 간단하게 코드 구성을 좀 보시죠. 코드를 보시면 이전에 없던 모듈 중에 인베스트라고 하는 모듈을 하나 구성을 새로 했어요. 인베스트 보시면 이렇게 마찬가지 젠 서버로 구동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 모델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큐리티 밸류, 정권의 가격, 가치. 그래서 인트린직 스탁 밸류, 스탁 마켓 프라이스, 인트린직 본드 밸류 등등이 나와 있는데 요걸 이제 한국말로는 내재 가치라고 표현해요. 내재 가치. 그리고 요거는 시장 가격입니다. 시장 가격. 그러니까 인트린직 스탁 밸류라고 하는 것은 그 기업의 재무 상태, 재무 상황을 보고 저 기업이면은 주가가 어느 정도가 적정하겠다라고 정권 분석하는 분, 정권 분석사라 그러나요? 분석, 애널리스트라고 그러죠. 애널리스트가 추정한 가치, 그게 인트린직 밸류입니다. 그리고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마켓 프라이스가 되는 거죠.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도 인트린직 밸류가 있고 마켓 프라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업이든 특정 기업은 주식도 발행량이 있고 그리고 판매된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양이 있고 그죠? 채권도 발행량과 판매량, 발행량과 판매량 사이의 차이가 리저브가 되죠. 나머지는 리저버는 그냥 이슈 마이너스 솔더에서 바로 계산되니까 별도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걸 이제 간단하게 이 코드를 먼저 설명을 좀 하기 전에 간단하게 일단 돌아가는 거 보시면 이렇게 뱅크 스타트링크에서 슈프맨 볼까요? 지금 구동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뱅크 PID가 몇번딱 나와요. 그죠? 요 지난 에피소드에 봤던 겁니다. 그리고 Where is a 슈퍼맨 하면은 이렇게 188번 PID가 나오죠. 그죠? 마찬가지 인베스터도 이렇게 주피터로 해서 시작을 하면은 뭐 로깅이죠. 로깅 메시지가 뜨고 그리고 PID가 나타나고 주피터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려면 이렇게 191번 나타나고 있죠. 마찬가지 뱅크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겁니다. 뱅크에 데이터를 가져온다는 것은 뱅크에 있는 재무제표, 요 현황판을 가져오는 거죠. 가져오는 건 이렇게 시스템이 구동이 됩니다. 뭐 간단하게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드렸고 그리고 살펴봤는데 요 코드는 새로 추가된 코드는 그러니까 슈퍼바이저에서 인베스트 슈퍼바이저가 하나 새로 추가되었고 그리고 인베스트 모듈이 추가되었고 그리고 뱅크 모듈의 코드가 약간 내부적으로 수정이 됐어요. 펑션들이. 그거 나중에 찬찬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전반적으로 어떤 시스템인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그런 다음에 다시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은행과 정권 시장을 통합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정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정권이라고 하면은 이제 영어 적을게요. 시큐리티 이걸 뭐라고 하죠? 이베리에이션, 밸류에이션이라고 그럴까요? 밸류에이션 과정을 보면은 보통 이제 재무제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보고 구성해야 되는데 그 전에 국가를 봐요. 어느 나라에 있는지 보고 그 내셔널 리스크를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기업은 일본에 있는 기업보다 국가 위험이 좀 높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같은 규모의 일본 기업에 비해서 저평가될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인더스트리얼 리스크로 평가를 합니다. 요거는 산업 위험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그 기업이 속한 회사가 사양 산업인지 아니면은 지금 성장하고 있는 산업인지를 보고 또 마찬가지 여기서 가감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파이낸셜 이제 컴퍼니 리스크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컴퍼니 리스크.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위험 수준을 파악을 하는데 그때 쓰이는 게 이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을 일단 차치할 거예요. 차치하고 요 부분만 보자는 거죠. 이제 컴퍼니 리스크만 보고 여기서 이제 인트린직 밸류, 내재 가치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인트린직 밸류예요. 내재 가치라고 그러는데 그런 다음에 내재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시장 가격이 내재 가치보다도 낮으면은 사고, 그죠? 그거 만약에 더 비싸면은 팔고
이렇게 하는 거죠. 마켓 밸류와 마켓 프라이스, 프라이스와 이 인트린직 밸류를 서로 비교를 해서 비교라는 거죠. 비교해서 얘가 더 크면은 그러면은 사는 거고, 그렇지 않고 얘가 더 크면은 파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본적인 동작 메커니즘입니다.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단순해요. 그 증권 애널리스트라고 하나, 뭐라 그러나요?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일은 굉장히 단순한 작업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게 전혀 없어요. 또 상당히 재밌는 것은, 애널리스트들의 연평균 수익률이 랜덤 수익률, 무작위로 그냥 찍기 해서 투자하는 경우보다도 수익률이 더 높은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연평균 때려보면 다 오히려 낮아요. 낮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에 채권시장이 동작하는 메커니즘 이런 건데, 근데 우리 뱅크 같은 경우, 우리 ABC뱅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뱅크에 없는 내용이 이런 게 밸런스 시트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밸런스 시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밸런스 시트는 지난 에피소드에서 제가 간단히 언급했습니다만, 사실이 아니면 기록될 수가 없고, FS가. 이게 사실이 아니면, 그죠? If not true. If not true. Then, the transaction. Transaction. 제가 영어로 썼는데, 영어로 적는 이유는 제 영상을 보고 있는 외국인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외국인들 때문에 웬만하면 영어로 적습니다. 그분들이 구글 유튜브 번역 기능을 써서 듣고 있던데, 그래서 그분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되라고 그냥 영어로 적고 있어요. Is can't라 그럴까요? Can't be recorded. 사실이 아니면은 기록될 수 없고, 그리고 기록된 것은 그죠? All recalled and라 그럴까요? And all recalled. 기록된 것은 can't be changed. Be changed. 라는 게 이게 우리 지금 우리 그 뱅크에 포함되어 있는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의 특징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지난 에피소드에서 오픈에시라는 메커니즘으로 설명을 했었죠. 그죠?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중요하냐니까, 이 만약에 FS가 정확하다면은, FS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에 있는 정보가 정확하다 그러면은 위에 있는 이 과정이 사실상 불필요합니다. 이게 불필요해요. 왜냐니까, 이런 과정들을 만드는, 그러니까 증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내용, 이 과정은 보통 이런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라든가 여타 정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완전하니까 그 불완전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른바 애널리스트의 분석이 추가되는 거죠.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공인회계사가 있는 이유는, 공인회계사라고 하는 CPA라는 직종이 존재하는 이유는 재무제표를 사람이 작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사람이, 이유는 바로 이걸 뭐라고 적어야 되나요? 하여튼 CPA가 있는 이유는 재무제표를 사람이 작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리고 증권 애널리스트가 있는 이유도 우리 주변에 있는 정보가 incomplete이라고 그럴까요? complete 혹은 imperfect, 정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불완전한 정보를 보충 보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이러한 이제 사회적 효용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뱅크라는 데서 완전한 정보, 정확한 정보, 오류가 없는 정보를 제공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요런 추정 가치가 바로 인트린직 밸류 이퀄 마켓 밸류가 됩니다. 요건 좀 경제학적인 내용인데, 이걸 불완전 시장 가설이라고 보통 해요. 불완전 시장 가설. 불완전 들어보셨을 겁니다. 불완전 완전 시장 가설. 완전 시장 가설인데. 완전 시장 가설은 모든 시장에 대한 모든 정보를 모두가 다 알 수 있다는,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의 시장에서의 상품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가격 결정 메커니즘이에요. 완전 시장은 가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알고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죠? 그런데 우리 요 뱅킹 ABC 뱅크 같은 경우에는 당장 처음 시작할 때는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니까 이 ABC 시장에 참여하는 이용자들이 늘면 늘수록 점점점 완전 시장이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나요? ABC 뱅크는 장기적으로 완전 시장이 되는 거예요. 완전 시장. 완전 시장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완전 시장 가설. 무슨 하이퍼스시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efficient market hypothesis입니다. 예. 되는 거예요. 뭐 경제학 어쩌다 보니까 경제학 이해가 됐는데 예. 요거 경제학 얘기가 나왔는데 경제학은 별로 재미없다고 생각들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경제학 굉장히 재미있는 학문이에요. 저도 개발자이기 이전에 사실 경제학을 전공을 했다기보다는 경제학 쪽으로 일들을 했더랬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러니까 이러한 그러니까 재무제표만 가지고 재무제표에 기록된 모든 정보가 사실이고 이 분명한 그러니까 분식이 있을 수 없는 분식의 가능성이 없는 재무제표가 있다고 하면은 그럴 때는 인트린직 밸류가 마켓 밸류와 같게 되고 마켓 프라이스와 같게 되게 되고 이 인트린직 밸류로 산출하는 메커니즘 그게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잠시 보여드렸던 파이낸셜 어널리스 이 부분입니다.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파이낸셜 어널리시스에서 도출된 가격이 해당 주식 혹은 증권의 정확한 가치를 반영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우리 증권 모듈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몇 가지 좀 더 추가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렇게 해서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보자고 그래서 인베스터 기본적인 구성을 먼저 한번 볼게요. 동작하는 메커니즘 보시면 이렇게 인베스트 모듈이고 이러한 데이터 모듈 구성이 되어 있고 다음 스타트링크에서 이번에는 이렇게 모듈을 구성해서 글로벌 네임에서 이전 에피소드에 없던 이런 식으로 글로벌 네임을 집어넣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니까 지금의 증권 시장하고 우리 증권 시장하고 좀 달라요. 증권 시장, 증권 거래소, 증권 거래소가 있죠. 증권 거래소는 일종의 대형 마트 같은 거, 대형 마트. 그래서 여기에 각종 기업들, 각 기업들의 주식과 채권과 파생 선물 등이 판매되는 거예요. 그런 걸 판매하는 대형마트인데 우리 ABC뱅크는 그렇지 않고 반대로 접근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재래시장에 가까이 오려 재래시장과 가깝습니다. 모양은 대형마트인데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을 합친 형태가 돼요. 왜냐니까 각 기업 자신의 그 자기가 발행한 주식이나 채권을 판매하는 각 기업들이 각기 독립적인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죠? 각각의 기업이 각각의 기업이 제각기 독립적인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 증권 주식이나 채권을 판매하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1만 개가 있다. 1만 개 기업이 있다고 상정합시다. 그러면은 지금의 증권 거래소에서는 이 1만 개 기업이 다 등록이 되죠. 이게 이제 리스티드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상장이라고 표현하죠. 리스티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장하는 방식인데 ABC 뱅크는 그렇지 않고 1만 개 기업이 있으면 그 1만 개 기업이 각기 시장을 만드는 겁니다. 1만 개의 증권 시장을 만들어요. 1만 개의 증권 시장을 만들어요. 이게 왜 이렇게 하느냐는 거죠. 왜 이렇게 하느냐니까 증권 거래소에 상장하는 기업들은 제한적이에요. 우리나라도 뭐 제한된 아주 소수의 기업들만 상장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ABC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300만 개의 크고 작은 기업이 있다 그러면은 300만 개 모두가 상장됩니다. 모두 상장이 되고 그리고 300만 개 각각이 하나의 독립적인 증권시장을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니까 예를 들어서 주피터 방금 예제의 경우처럼 예제 어디 있나요? 여기에서 슈퍼맨이라고 하는 사람 슈퍼맨이라고 하는 어떤 기업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뭐 김밥집 슈퍼맨 김밥을 파는 김밥집이 있어요. 그러면 이 슈퍼맨은 자기만의 시장을 만드는 거죠. 인베스터 스타트링크에서 슈퍼맨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 시장은 오로지 슈퍼맨이 발행한 주식과 채권을 판매하는 주식. 오직 슈퍼맨의 주식과 채권을 판매하는 시장입니다. 300만 명의 사업자가 있다면 300만 명이 제각기 독립적인 프로세스를 만든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느냐니까 이 경우에 어느 한 기업이나 어느 한 사람이 개인이나 가정이 뭐 파산한다거나 뭐 어쩐다거나 할 때는 자동적으로 그 프로세스만 차단되는 나머지 299만 개의 프로세스는 영향받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게 이 증권시장도 슈퍼바이저 인베스터 슈퍼바이저에서 보다시피 다이나믹 슈퍼바이저를 넣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작할 때 어플리케이션 시작할 때 바로 이렇게 뭐예요? 뱅크 슈퍼바이저 다음에 인베스트 슈퍼바이저가 고정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어떤 이미지가 되시죠? 그래서 300만 개 은행 계좌. 그러니까 우리 ABC 뱅크, 이론적으로는 ABC 뱅크의 유저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에서 1000만 명이다. 1000만 명 있다고 합시다. 띄어쓰기 맞나요? 여기 맞나요? 1000만 명 있으면은 이 1000만 개의 재무제표가 생성이 되고, 그죠? 그런 다음에 1000만 개의 정권시장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각각 한 명당, 재별 한 명당 하나의 정권시장이 매칭이 되는 겁니다. 이 정권시장은 그 사람, 어느 한 개인, 어느 한 기업, 어느 한 가족, 어느 한 도시나 어느 한 국가, 기관, 단체의 정권만을 판매하는 시장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것들을 모아서 하나의 정권시장으로 또 만드는 겁니다. 대형 마트, 대형 정권시장이 구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형 정권시장을 구성하는 방식은, 그거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나중에 우리 ABC 코딩을 진행하잖아요. ABC 코딩에서 커머스 부분 있죠. 이 커머스 부분에서 따로 진행을 합니다. 이 커머스는 한국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종류의 재화와 용역이 상장 등록되는 그러한 곳이에요. 유통 인프라죠. 그거는 나중에 유통 인프라에서 다시 한번 더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의미 이해되시나요?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을 참고로 해서 여기 있는 코드들, 이번에 추가된 코드들 인베스트하고 쭉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인베스트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닛, 이번에는 이닛을 이렇게 컨티뉴를 넣었습니다. 컨티뉴 목적해서 핸들 콜 밑에 핸들 컨티뉴를 넣었어요. 핸들 컨티뉴를 넣은 이유, 요거는 좀 복잡한 내용인데, 요거 고급 과정 엘릭서 프로그래밍 고급 과정에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요거 아마 중급 4년차 수업에 들어 있을 겁니다. 그거 참조하시면 됩니다. 해서 보시면은 이제 인트린직 스탁 밸류, 그죠? 인트린직 스탁 밸류, 그러니까 내재 가치를 계산하고, 그리고 시장 가치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이건 캘큘레이시고, 밑에는 게시입니다.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실제 가격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채권의 내재 가치를 산정을 하고, 그리고 마찬가지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채권의 가격, 여기 있는 이것들은 뭐예요? 요 펑션들은 특정 기업이 발행한 특정한 채권이나 주식만을 다루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다음에 여기 이 정보를 통해서 요 기업의 요 가치를 다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만약 홍길동 김밥집이라고 한다면, 홍길동 김밥집의 김밥집이 발행한 주식과 채권의 시장 가격과 내재 가치를 산정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이 하나의 독립적인 정권시장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산정하는 가치, 그런 다음에 그것들을 탕탕탕탕탕탕 집어넣는 겁니다. 집어넣으면 위에 데이터 다 찰 거 아니에요. 다 차겠죠. 다 참여하고는 이제 사고 팔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사고 계산하는 것은 일단 더미값을 넣어뒀습니다. 그죠? 이것도 공식이 있어요. 그냥 공식을 대입하면 됩니다. 대입하면 다 떨어져 나옵니다. 별도로 머리 싸매서 어떤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할 게 아니라 이미 책에 나와 있는 공식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나중에 실제 인베스터 활동을 시작할 때 어디 있나요? 인베스터 여기 있죠. 인베스터 바이어, 셀러, 카인드, 어마운트 있잖아요. 카인드는 주식인지 채권인지 파생인지 등을 결정할 것이고, 어마운트는 얼마나 살 것인지 결정할 것이고, 그리고 바이어는 구매자고 셀러는 판매자죠. 그죠? 여기 결정되면은 그러면 뱅크 인베스터 모듈 호출하도록 구성했습니다. 뱅크 인베스트먼트 모듈 들어보시면 이렇게 인베스트먼트 이렇게 돼 있어요. 아직까지 아무것도 적혀 있는 건 없죠. 얘가 하는 건 뭐냐니까, 이전 우리 에피소드에서 봤던 것처럼 물건을 사고 팔았을 때 돈이 오가는 메커니즘, 그게 리시브와 페이잖아요. 우리가 밑에서 봤던, 아마 처음 에피소드에서 다루었던 요 내용이죠. 리시브와, 그죠? 그리고 페이, 요 메커니즘, 얘를 호출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판매자와 구매자 각각의 여기 있는 내용, 재무제표, 그죠? 판매자의 경우에는 캐시가 늘어날 것이고, 그죠? 구매자의 경우에는 캐시가 줄어들 것이고, 마찬가지 또 판매자의 경우는 여기에 있는 뭐예요? 주식, 지분표가 이게 지금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나요? 들어가 있으면 지분표에서 주식이 줄어들 것이고, 여기 있는 에쿼티가 있네요. 에쿼티가 줄어들 것이고, 구매자는 구매한 주식이나 채권이 여기 자산 항목으로 삼입 편입되도록 그렇게 되는 구성이 됩니다. 자, 이게 투자 정권 주식과 채권과 관련해서 우리 ABC 뱅크가 가지고 있는
모듈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ABC 벙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니까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사용자가 늘수록 점점점 완전 시장에 가깝게 됩니다. 완전 시장이 된다는 것은 모든 정보를, 시장에 관한 모든 정보를 모두가 공유하는 시장이 된, 하는 시장이 되고, 따라서 어떻게 되나요? 내재 가치 입구로, 내재 가치가 곧 시장 가치가 되는 거죠. 따라서 애널리스트, 증권사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